다니는 것만으로도 시간 분위기 충분한 것 같아요. 다음은 또 성수동에 퓨전한식을 좀 캐주얼하게 푸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타월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그냥 일반 주택인 줄 알았는데 카페였어, 카페. 근데 나는 서울숲을 가장 오기 좋은 계절은 봄이랑 가을인 것 같아. 봄에 서울숲 곳곳에 튤립이 엄청 많이 심어놔서 엄청 많이 피거든? 그때 진짜 색색의 튤립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여기 나무가 많잖아. 그래서 낙엽이 져가지고 단풍이라 너무 예쁘더라고. 아까 연예인들 많이 산다고 했잖아. 아무래도 서울숲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것 같아. 아, 귀여워. 아, 예뻐. 아까 예뻐. 좋지. 좋네. 이런 애는 여자친구랑 와야지. 언제 만들 거야? 그니까 너랑 그만 다니고 싶다. 여기 봐봐, 여기 엄청 예쁘지 않아? 오, 야,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줘. 언니. 외로워 보이는 마벌. 외롭습니까? 무지하게 외롭네요. 와. 여기 서울숲 때문에 다시 성수동으로 이사 오고 싶다니까? 아, 진짜? 그 정도인가? 자, 기분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줘봐. 포즈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사람들이 너 미친 줄 알겠다. 야, 난 숨어있고 넌 혼자 해봐. 아, 창피해. 어, 미친 것 같아. 아, 창피해. 어디서 나 안다고 하지 마. 나는 여기 살 때 돗자리 갖고 책 한 권 갖고 와인 한 병 갖고 여기서 깔아놓고 와인 마시다가 책 읽고 자고 그랬었어. 약간 만남의 광장 같지 않아? 어, 약간 반려견들 데리고 와서 남자 여자의 사랑이 싹 트는 그런 곳? 아, 그런 거 있잖아. 막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괜히 막 저 강아지한테 가라고. 아니야, 강아지들끼리 친구 맺고 이러는 거. 그래, 친구 맺고 어른들도 성인들도 친구 맺고 이제 눈 맞고 여기 돗자리 피고 그러는 거지. 넌 항상 그 포즈냐? 여기 촬영해도 돼요? 네, 찍으셔도 돼요. 네. 여길 왜 오고 싶었던 거야? 사달라는 건 아니지? 찾을 수 있어? 야, 너는 뭘 착용해도 다 별로네. 오, 느낌 있다. 약간 일단 벽부터 느낌 있는데 이거? 웃기 멋지고 쇼를 해라.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괜히 또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 나도 불안해져. 너를 만나면 생각지도 못한 맛이야. 무슨 맛인데? 아, 난 이게 김 맛이 되게 많이 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깨가 통들깨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아삭아삭 씹히는 맛도 나고 입맛에 잘 맞는달까? 우리가 김 같은 거 평소 잘 먹잖아. 되게 입에 착착 붙어. 근데 이게 어우, 엄청 길어. 어이구, 어이구. 어, 안 끊어져. 2차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들이 식당이나 카페 가서 촬영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알아? 이 노래 나오는 거. 왜냐면 이거 노래가 10초 이상만 나오면 저작권 걸린다고. 되게 고소하다. 고소하지? 이거 좀 안 먹어본 맛 아니야? 그치? 되게 신선하다. 그치? 다 무슨 맛인지는 알겠어. 김하고 들깨하고 뭔가 섞였다는 건 알겠는데 약간 이런 조화가 진짜 너 말대로 좀 안 먹어본 맛인 것 같아. 그치?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맛있게 먹어야지. 아, 여기 노래 선곡은 좋다. 어, 창피해.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특별한 건 달고. 너가 말한 그대로다. 그냥 웬만한 괜찮은 곰국집의 곰국? 맛배기로 춤 한번 춰줘. 노래 맞춰서. 아, 미쳤나봐, 진짜. 아, 하지 마, 야, 하지 마, 하지 마. 누가 쳐다볼까 무섭다, 야. 맛있는데? 근데 뭐야, 이거? 우엉이야? 우엉, 맛있다. 백김치. 반찬 맛집이네. 맛있네, 여기. 반찬 맛있어, 여기. 아, 선곡은 진짜 마음에 들어. 80년대생 감성. 아, 나도 아젠가 봐. 늙어가지고 이런 노래가 좋아. 오늘 아련해 보인다 눈이.